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과일로 암을 막는 방법입니다.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은 이 과일이 암을 막고 예방하고 심지어는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건데요. 오늘 이 과일로 암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도 막고 병도 막는 항산화 밥상입니다. 과일로 암을 막는다. 더 이상 뭐 허무맹랑하거나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은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파이토케미컬, 뭐 비타민, 뭐 등등등등 여러 성분들이 이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죠. 그래서 암 예방 물질을 가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과일입니다. 이 과일의 좋은 성분들을 따로 빼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 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약보다 천연의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후식이나 간식으로 매일 100g에서 200g 정도의 과일을 먹으면은 암이 없으신 분들, 암이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암 예방 물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약보다 좋다,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물론 이제 과일값이 조금 비싸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. 그래도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하루에 100g에서 200g 정도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. 비타민제나 이런 거 사 드실 돈으로 이 과일, 채소를 드실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나 비타민제로 섭취하는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너무 영양제, 비타민을 맹신하기보다는 천연의 식품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어떤 과일을 먹을 거냐? 제가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서 이제 암에 뛰어난 암을 예방하고 막는데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과일 두 가지를 꼽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감귤류입니다. 감귤류 뭐 이제 곧 겨울이 되니까 귤들이 많이 나오겠죠? 이 감귤류의 껍질에는 노란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. 또 베타카로틴 외에도 알파카로틴, 베타크리토크산틴 등의 카로티노이드도 많이 들어있어요. 또 향기에는 리모넨 등의 정유 성분이 들어있고요. 또 과육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. 약한 쓴맛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그 플라보노이드류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요. 이 과일을 드실 때 감귤류의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. 베리류. 스트로베리, 블루베리, 블랙베리, 크랜베리, 라즈베리. 뭐 이런 베리류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. 암 예방에 효과적인 베리류는 색깔로 볼수 있습니다. 색깔로. 빨강, 보라, 검정. 이 색깔들의 굉장히 그암 예방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빨강, 보라, 검정색에는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작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. 또 신맛, 쓴맛, 아린 맛은 플라보노이드류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베리류를 챙겨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. 세계암연구재단의 그 2007년 보고서를 보면요. 과일이 구강, 후두, 인두암, 식도암, 폐암, 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일을 어떻게 챙겨 먹고 있느냐, 뭐 여러 가지 섭취법이 있겠지만,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신선한 과일을 먹는 거예요. 하지만 이제 뭐 사무실에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일을 사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래서 이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먹습니다. 냉동 블루베리가 보관도 용이하고 먹기도 편합니다. 일단 블루베리가 씨가 없죠? 그래서 굉장히 먹기가 편하고,
또 이게 굉장히 잘 팔아요. 그러니까 1kg 단위로 파는데, 1kg에 좀 싸게 사면은 뭐 7,000원, 8,000원 이 정도 선에 살수 있거든요. 그러면 100g씩 먹자고 했잖아요. 100g, 200g. 200g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5개 5일치를 먹을 수 있죠. 1kg를 사면은. 그럼 8,000원에 5일치의 과일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또 이제 블루베리가 얘기했지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먹기가 좋고, 또 이제 맛있습니다. 이게 저는 이제 그 냉동된 블루베리를 물에 한번 씻어서, 물론 저는 세척된 블루베리 사서 먹긴 하는데, 뭐 농약이 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물에 한번 더 씻어서 먹긴 하는데, 그렇게 먹어도 굉장히 뭐 신선한 느낌이 들고 맛있어요. 먹기도 편하고. 그래서 달콤하기 때문에 뭐 디저트용으로 먹어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출출할 때 그냥 뭐 50g, 100g씩 먹어주면은 굉장히 충분한 과일 섭취가 될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만의 과일 섭취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과일의 그 당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뭐 건강에 대해 전문가 분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했던 문찬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는 과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 과일들은 이제 암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,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과일의 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우리 몸에 작용할 때 이게 뭐 설탕과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.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래서 너무 뭐 조심해도 나쁠 게 없잖아요. 너무 과도하게 막 먹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적당하게 먹는 게 좋다. 또 과일을 또 언제 섭취하냐가 중요하기도 한데요. 과일의 섭취 시기에 대해서는 식후보다는 식전을 강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식후에 과일을 먹기보다는 식전에 과일을, 또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껍질을 벗길 게 없지만, 뭐 사과 같은 경우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 많죠.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일부러 먹는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껍질 채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기보다는 껍질 채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리류와 감귤류의 과일이 좋다. 과일에 들어있는 최고의 암 예방 성분이고요. 이 최고의 암 예방 성분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암 예방에 좋고, 또 암에 걸리신 분들,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먹어주면은 이게 파이토케미컬들이 암세포를 없애거나 암세포를 사라지게 만드는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챙겨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